여태까지는 여권 얘기를 했는데 야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조국, 이재명 두 사람이 상당히 표면에 떠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뭐 그런데 왜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냐 하면은 그것도 나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정치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유능과 무능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유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어떤 면에서? 내가 유능이라는 거는 네. 뭐 잘한다 나쁘다 그거 떠나서 이야기입니다. 능력자로 보이는 거라 이렇게 얻어맞고도 네. 버틴다 이거야. 감옥도 안 가고. 뭔가 좀 네.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그 니체가 말한 권력의 의지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버틴다 이거야. 거기에 나오는 어떤 평가가 트럼프도 마찬가지거든.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가진 사람이에요. 저렇게 버티는 것 자체가 범상치 않은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네. 힘에 대한 모든 인간의 힘에 대한 존경심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국은 나는 앞으로 내리막길이라고 봐요. 너무 그 집단이 전비가 많고 네. 그다음에 본인 또한 뭐 금명간에 사법 리스크가 훨씬 크죠. 가고 그다음에 이게 변칙적이었거든. 네. 이번에 조국 지지는 변칙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한번 효과를 봤다고. 네. 그럼 효용성이 나는 약해진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야당 측에서는 당분간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겠죠. 네. 나는 이제 관심이 이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입니다, 앞으로. 네, 운명이 임기가 어떻게 되냐.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채울 거냐, 못 채울 거냐 하는 거는 하나의 사례가 2016년 총선에서 그 이한구, 김무성 두 사람이 아주 뽕흉하게 싸우는 그게 실망해가지고 당시에 새누리당이 한석 차이로 제2당이 됐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뭐 도장런이네, 그 뭐. 자체는 큰 피해가 아니라고. 네. 큰 피해가 아닌데 다만 그때 안철수 제3당이 몇십 석 가졌지. 네, 30석 그러니까. 이상 얻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대응이라. 그 뒤에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친박 정치를 그때 안 했어야 되거든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친박 정치를 하다가 비대위를 거쳐서 뽑은 새로운 대표가 이정현이었다고. 네. 그 사람 대표감이 아니거든. 이렇게. 그때부터 비박, 친박 사이에 돌아갈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최순실, 폭로 해가지고 결국 탄핵으로 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우선 국민의힘이 분열되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분열되느냐. 지금 한동훈 세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세력과 윤석열 세력으로 분열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아니면 영남 세력과 수도권 세력이 분열된다든지 분열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검을 하겠다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든지 하면은 지금 집권 세력이 아닌 민주당 세력은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 3년 기다릴 필요 없고 바로 선거하자. 지금 조기 선거하면 네. 자신 있다. 이래가지고 탄핵 쪽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때.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의료 대란도 해결하고 자세를 낮추면은 탄핵은 이제 나 어렵구나 봐요. 동정심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지켜야 됩니다. 국민 동정심을 가지고. 의료 대란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물러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 됐으니까 좋은 기회예요. 비서실장 맡기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간단하지. 동결 네. 정원 안 1년 동결
1년 동안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논의, 1년 뒤에 확정, 이러면은 체면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이 중요하지요. 네. 백지화 하면은, 뭐 의사들이 말하는 백지화 하면은 자존심 상하겠지만, 네. 1년 동결, 그리고 1년 논의, 요것밖에 없다고 봐요. 이거 하면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아, 나 잘못했다 해가지고 180도 바뀌어버리면은 박수를 보낸다니까?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 6.29선은 기억 안 납니까? 6.29선은 나기 6월 26일만 해도 한국에서 제일 인기 없는 정치인이 노태우였잖아. 그렇습니다. 6.29선은 딱 선언해버리니까 하루 만에 영웅이 네. 돼버린 거예요. 식당에서도 오늘은 기쁜 날 밥값 그러니까, 안 받습니다. 얼마나 순진합니까? 네. 그동안에 군사 독재, 뭐 살인마, 뭐 광주 사태 뭐 이러다가 180도 바뀌니까 사람 마음도 180도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겁내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는 사람을 한국 사람들은 지지하는 순진한 국민들이라는 걸 알고 여기서 꺼내버려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중공이들 다 돌아온다고. 그러면 여소야대 국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 자체로 문제 아닌가요? 역시 국민들의 동정심을 받으면은 야당도 집권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표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야당이 조금 좀 순화된다고 봐요. 조금 자세를 낮출 거라고 자기들도. 저들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2020년에 압도적으로 이겨놓으니까 그동안에 기고만장하다가 결국 정권 놓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 민심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한국 정치가 좋아지는 겁니다. 대통령은 겸손해지지 야당은 조금 덜 와일드해지고 네. 네? 또 이준석이라는 구명정도 있고 하면 한국 정치가 전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부정성 음모론도 이제 끝났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정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긴 선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긴 선거라는 점에서 국힘당이 진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이겼다고 기고만장할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 같구나. 이렇게 선거 깔끔하게 하고 승복하고 그 뒤에 또 달라지고 네. 선거가 사람들을 다르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인 거냐 이게. 아,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그것도 한두 사람 다르게 하는 거야. 사람 이준석을 보는 눈도 확 달라. 이게 민주주의의 감동이고 이게 민주주의의 재미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선거가 최고의 드라마죠. 최고의 각본 없는 드라마죠. 네. 그리고 이게 전쟁이거든. 권력투쟁이란 면에서는 전쟁인데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한국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알렉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네.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디모크라시 인 아메리카인데 그게 1930년대에 썼어요. 이분이 저 프랑스 철학자 아닙니까? 그 주로 어딜 기행문처럼 썼습니다. 뉴잉글랜드 지방을 주로 기행해가지고 쓰면서 선거 이야기를 쓴 게 있다고요. 선거할 때는 막 죽일 듯이 하더니 선거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유쾌한 표정으로 돌아가가지고 언제 선거 있었냐는 듯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감동했다고. 예, 또 토크빌 책에 보면은 지역 커뮤니티가 하나하나 민주적 네. 절차로서 네. 움직인다는 거, 또 여성들이 활달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동하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저 유럽 사람 눈으로 본 거거든.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가 나는 일본 사람이 제대로 된 일본 사람이 보면 그렇게 늦게 됐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생동하고 괜찮느냐. 이 다이나믹한데. 아니 아시아에서 공산당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없죠? 네. 지금 공산당, 일본은 뭐 메가드가 하는 대로 해가지고 했지만 네. 이런 감동력이 있냐. 그렇습니다. 타이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타이완은 좀 더 특수한 경우죠. 아직은. 예, 그 타이완 같은 경우는 장제스가 계엄령을 수십 년 그렇죠.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한간에서 농반 진반으로 얘기하는 적화는 됐는데 통일이 안 됐다. 이런 그 이제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나요? 이제 그 이야기로는 안 먹히니까 그만하고. 네. 아까 말했는데 국힘이 민주당이 이기면 나라 망한다는 그것도 이제 그런 레토릭이 이제 안 먹히게 됐잖아요. 네. 안 먹히게 됐고. 그렇다고 근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그 사람 자주국방 핵무장하자는 주장을 했어야 그게 뭐 그 말이 맞지. 그게 앞뒤가 네. 앞뒤가 안 맞고. 네. 어? 맨날 극단적인 저 그러니까 비관론만 주장하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번에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거기다 네.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5등으로 돼 있더라고. 하마스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한국은 52등입니다. 51등이 일본이에요.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은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네. 미국에 의존한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웰빙에 집착하는 한국과 일본은 자기 사는 데 비해서는 굉장히 불행하고 어? 지금도 전쟁 중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게 보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핵심 가치가 선거에서 조금도 쟁점이 안 된다는 건 그러니까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말을 좀 너무 서두를 한 셈인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대하다고 했는데 단 요거 빼고 이거 빼고 하면은 정말 이건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럼 전쟁이 한 번 더 나야 되느냐. 이걸 해결하려고 전쟁. 어떤 설득과 문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치가 여기에 답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는 모든 게 표니까. 자주국방을 부르짖으면 표가 된다. 에? 자주국방을 부르짖으면 표가 되고 집권할 수 있다. 이걸 누군가를 보여줘야 돼. 그걸 보여주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 그죠? 네. 나와야 되는데. 이준석은 보니까 이준석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다르지. 요새 최상병 그것도 네, 해병대 예, 네. 그것도 지나치게 키우는 것 같고. 그런데 어? 하나 평가할 거는 홍콩 민주화 시위 때 현장에 갔대로. 직접 가서 시위대에 합류했었죠. 그리고 쓴 거 책에 보니까 자기는 흡수통일론자로 이러더라고. 네.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그 흡수통일론자다라고 한 것은 저는 그것도 정면 돌파라고 생각합니다. 돌파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과격하다 이런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홍콩의 노란 우산과 연대하면서 했던 얘기가 젊은 전 세계 민주 세력의 연대였나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젊다는 게 뭔지를 이준석이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젊다는 거 젊은 보수. 또 이준석 대표는 한 번도 중도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항상 보수 개혁을 이야기했지. 뭐 그런 말도 안 했을 거야. 뭐 중도적, 뭐 합리적 뭐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 그거 당당한 거예요. 그거 뭐.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 나는 뭐 보수가 아니다, 중도주의자다 네.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중도로 포장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관전 포인트도 매우 흥미진진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정치적 변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또 5년 대통령 중심제가 지켜져야지 네. 중간에 무슨 반역자가 아니면은 물러나는 사태는 박근혜 하나로 끝내야 됩니다. 네, 어떻게든지 임기를 그렇지, 임기 채우도록. 네, 채우도록. 네. 시민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